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저와는 물론 우리 주주분들과도 내적 친분이 있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배우 김아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솔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솔 어린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번에 그 조은혜님께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저번에 어린이 목소리로 전화 준 아영님 만나는 날이네요. 기대 기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로 네 제가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그쵸? 네 맞아요. 아영씨 그럼 일단 저희 네. 보이는 라디오 한번 보시고 정식으로 네. 한번 주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때 깜짝 전화 연결 했었잖아요. 네. 제가 첫방이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전화 연결을 해준다고 하길래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주연형의 팬이라는 어떤 귀여운 아이인 거예요. 저는 진짜 누군가가, 그리고 특히 언니가 아영씨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사실 알 줄 알았어요. 약간 딱 하면. 그쵸. 저도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딱 하면 네. 현영이가 알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막 귀여워하고 나를.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나를 귀여워하길래 네. 냅다 하고 이제 했는데 역시나 바로 너무 또 빨리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때 충주에 살고 있는, 아 청주라 그랬나요? 청주라 그때? 그랬어요. 아, 저 제가 그때 한창 충주에서 촬영하고 있었어가지고 저 혼자 아 충주에 살고 있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청주에 살고 있는 이솔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 했어요. 정말 아무 말. 사실 막 엄청 네. 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즉흥이었죠. 약간 즉흥이었고 그냥 네. 아 뭔가 전화 인터뷰 저인 걸 모른다라고 하니까. 네. 아 해보고 싶은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해봤거든요. 역시 근데 잘할 줄 알았어요 진짜. 아, 근데 우리 박영호님도 그날 깜빡 속았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당시에 아영씨가 자다 일어나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잠겨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잠겨있는 상태로 최대치를 낸 거였어요 사실. 아, 진짜 역시 평소에 많이 SNL을 통해 훈련을 해가지고. 그쵸 맞아요. 근데 정말로 맞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전화하기 전에 아아 아! 이것도 다 하고 왜냐면 네. 그렇게 올려놔야 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딱 걸렸죠. 그러니까 좀 허스키했어가지고. 아 우리 세영숙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진짜로 평소에도 아기아기 하시잖아요. 어쩜 이리 귀여우세요. 우리 주디랑 많이 비슷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DJ로서 주연형의 네. 장점을 하나 뽑아보라고 했더니 밥 먹으면서 듣기 좋은 라디오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밥 먹을 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없다! 오 마이 갓!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저는 오 마이 갓! 저는 들어보죠. 네. 12시에 사실 정말 깨어있는 게 좀 네. 제가 밤낮이 많이 바뀌어있는 스타일이라서 아 근데 초반에는 있어요. 초반에는 네. 정말 스케줄 갈 때나 항상 이 12시 되면 이거를 들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늦게 자거나 하면 저는 그때 이제 꿈속에 있고 나중에 올라오거나 네. 나중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죠. 다시 듣기로다가? 네. 아 그래? 다시 듣기가 있으니까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아영씨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아 제때 먹나? 저는 진짜 제때는 아니지만 음식을 내 꼭꼭 항상 먹어요. 진짜 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시간에 못 맞출지언정.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주분들이랑 내적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영님을 정말 주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죠? 네 너무 기뻐요. 아니 얼마 전에 김원훈 씨가 오셔서 혹시 보셨어요? 미래 전략실장 맡으셨거든요. 봤어요. 그쵸. 왜 이렇게 또 뚝딱뚝딱
저도요. 그래서 원래 그 원훈 씨께서 평소 성격도 막 밝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한 게 있죠, 오빠도. 맞아요. 차분하게 계속해서 뭔가 개그맨이신지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웃길까? 아. 그러니까 대화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대화에서 내가 웃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자리가 네. 정말 엄청 또 막 편하게는 할 수가 아, 없는 없기 맞아. 때문에 네. 오빠도 그렇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우 씨가 네. 그래도 좀 오늘 편안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덜 편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장난을 쳤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네, 아무튼 우리 원우 씨 그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웃겼어요. 네, 케미가 안 맞았는데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오빠가 거의 네. 현영이를 진짜 이렇게 무슨 구경하듯이 보던데 할 때 춤추고 그러니까요. 할 때. 아니 그럼 주주분들 우리 아영 씨한테도 직책을 하나 드리면 어떨지 싶거든요. 무슨 직책이 좋을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직책이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원훈 씨가 미래전략실장으로서 지금 또 네. 일을 안 하고 계셔서 미래전략실장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훈 씨를 밀어내고. 근데 궁금한 네. 게 미래전략실장이 뭐죠? 미래를 전략하는 실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주주의? 아니면 누구의? 우리 삶의? 12시에 주연영을. 아, 그거를 미래에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마케팅? 맞습니다. 마케팅. 네. 아이디어 같은 거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좋아요. 실장 할래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막 스케줄 하시다가도 문자로 네. 보내주시고, 아이디어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네. 해라. 맞아요, 맞아요. 약간 마케팅 본부장? 이런 느낌으로다가. 좋아요. 괜찮죠? 진짜 툭툭 보낼게요. 좋습니다. 우리 장희윤 형님께서요. 지옥에서 온 판사 너무 제 취향인 드라마라 본방사수할 네. 결심 했는데요. 아영님도 나오신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지판사에서의 아영님 모습도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드라마 촬영 중이세요? 아니요, 촬영은 끝났고 네. 9월에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고 네 이제 1,2화가 나갔고 네. 이번 주에 이제 3화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주에 박신혜 씨랑 김재영 씨 출연하셨었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고 사실 그 드라마 소개를 들으면서 이거는 한국인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뭔가 법적인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벌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통쾌한 게 좀 있죠. 맞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되게 한국 사람들 우리 모두가 좀 바라는 어떤 그런 염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드라마에서 사이다로 딱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 아영 씨가 맡은 역할은 뭐예요? 저는 저도 악마로 나와요. 아 진짜 짜릿해. 네 이제 신혜 네. 선배님이 그 유스티티아라는 엄청 높은 계급의 악마인데 네. 완전 존경하는 저는 악마였고 거기에 비하면 한참 어린 그래도 300살인 아 어리지만 300살이다. 네 근데 300살이 악마의 세계에서는 어린 편이거든.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도 아니니까 네. 그 악마가 인간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신혜 선배님이 맡은 유스티티아를 좀 돕는 옆에서 돕고 충성을 좀 다하는 근데 또 반대 구만도라는 인물한테는 또 하대하고 막대하는 꼰대 같은 모습도 좀 있는 되게 입체적이고 매력적이다. 그쵸 맞아요. 약간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강냥약강 느낌인가? 완전 강냥약강의 표본이죠. 와 아롱이. 근데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진짜 하면서 연기하면서도 재밌지 않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네. 이런 인물을 또 이렇게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되게 다양한 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현장에서. 악마 역할에 맞는 것도 신선한데 그 악마의 성격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면서 강냥약강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역할이다 맞아요. 보니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마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좋아요. 혁오의 러브 야 이거 김아영 씨가 추천해 주셨어요. 이 곡을 네. 추천해 준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노래가 되게 달콤하고 달달해서 네. 이 12시에 주연영과 같이 듣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디저트 느낌으로다가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달달하게 한번 감상해 볼게요. 네 혁오의 Love Ya 듣고 왔고요. 우리 한소미님께서 학교에서 보라 몰래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학생이신가? 그러니까 만약에 몰래 듣고 계시다면은 절대 안 들키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몰래 네. 끝까지 봐주세요. 네, 끝까지 봐주셔야 되니까. 우리 윤규상님께서요.
해리포터입니다. 아영님의 펑키한 행보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안경 쓰신 분. 어 맞아요. 그 가정적이시고 그 맨날 재밌는 릴스 올리시는 분 맞나요? 맞습니다. 아. 우리 코너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저도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 선 넘는 참견이라고 저희 코너에서 우리 해리포터님께서 아. 네, 아 본명이 윤규상님이었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해리포터예요? 어, 그 남편, 아니, 아내분 성함이 이제 그 해리 씨라고 얘기 될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래서 아~ 그 해리님의 짐을 들고 다녀서 해리포터 이렇게 하신다고. 너무 잘 어울리신다. 예, 그리고 아영님의 펑키한 행보를 항상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요, 아까 그 지옥의 소원판사에서 이아롱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일단. 맞아요. 이아롱. 네.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타성에 젖은 알바생 말투가 입에 밴 캐릭터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게 타성에 젖은 알바생 말투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알잖아요. SNL에서도 많이 네. 이런 어떤 알바생 아, 그렇죠. MG의 알바생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근데 제가 뭐 드라마에서 어서오세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분이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무대에서 한 것처럼 그거 신발 마트 아니에요? 그쵸 신발 어, AB? 아, 뭐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은 자중하겠습니다. 그쵸? 네. 사주시는 사이즈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강빈나 어서 오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접점을 이걸 찾아야 될까? 네. 타성에 젖은 진짜 알바생은 어떨까? 네. 이러면서 편의점 알바생분들도 이렇게 좀 보고 네. 했는데 그래도 조금 그 타성에 젖은 게 조금 티가 나려면 좀 그래도 네 살짝 네. 넣어야 되지 네. 않을까 해서 그냥 뭐 네 주문하신 콜라 나오셨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약간 좀 이 정도? 아 그렇죠 그렇죠. 타성에 젖은 게 무조건 또 밝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그 중간 지점을 좀 찾으면서 그러니까요. 연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또 무기력해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무기력하지만 친절한 서비스는 뭔가 애매하게 좀 배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아니 박신혜 씨가요 첫 만남에 내복을 주셨어요. 아. 기사가 엄청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옷이 얇았는데 네. 속에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간 제 모습을 보고 아. 선배님 이제 여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건네주셔서 제가 그거를 입고 촬영했던 기억이 너무 진해서 그거를 그 제작 발표회 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여분도 누군가에게 주려고 아마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죠. 매일매일 또 내복을 입으셔야 그쵸, 되니까 맞아. 많이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아영 씨가 너무 추워 보이고 아플까 봐 마음이 이렇게 또 가신 것 같아요. 그 내복 올 겨울에 다시 착용 예정이신가요? 아 그거는 네. 다시 그날 돌려드렸어요. 왜 저도 네, 내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이 막 네. 진짜 뭐 10장, 20장 있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네. 몇 장 있는 거 주신 걸 테니까 그래도 가지지. 제가 어떻게 가지? 그냥 모른 척? 그래도 약간 빌려주신 거구나. 네, 약간 그래도 차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신 거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마음이 감사했죠. 진짜로 그렇게 추운데 맞아요. 자, 여러분 지옥에서 온 판사 지난주 토요일에 1, 2화가 연속 방영됐는데요. 아직 우리 아롱이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쵸? 왜요? 떨려요? 그럴 것 같아 진짜. 아니 우리 이지훈 씨도 드디어 3화에 아롱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아영 씨 많이 떨리나 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1화에 나올 거니까 뭔가 진짜? 그러니까 네. 너무 어때요 기분이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3화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그냥 잊으려 그날 네. 네, 너무 기다리지 그러니까 너무 떨릴 것 같은 거예요. 아 지금도 막 떨리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1, 2화가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3화에 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3화가 너무 기다려지는데 네. 이 와중에 이제 제가 나왔을 때 잘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임팩트 있는 캐릭터를 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는 증명이 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진짜로요.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3화는요 혹시 누구랑 어디서 같이 볼 예정이세요? 어? 어. 왜요? 3화요? 네 3화.
아 그냥 혼자 볼 생각이었었구나. 네, 그쵸?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나 혼자. 어, 왜냐면 딱히 누구랑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쵸? 네, 아니면 뭐 본집에 가거나인데 네, 그쵸, 그냥 사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또 막 앞뒤로 막 스케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딱 집에 가서 본방사수를 만약에 못하더라도 네. 늦게라도 보면서 아 그치 저렇게 저때 저렇게 연기했지 저랬지. 내가 왜 저때 저렇게 했지 뭐부터 시작해서 아 나 저거 잘했다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주변에 있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이렇게 혼자 보고. 네, 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저도 꼭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옥에서 온 판사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에 SBS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아영씨가 첫 출연하는 3화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안 해도 되는 건가? 귀여워. 아영 씨 귀여워. 정말. 헤드폰이요?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아. 저희가 좀 더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듣기 위해서 네, 가깝게 이렇게 또 소통하기 위해서 또 껴주면 또 좋죠. 좋아요. 우리 112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아영씨 너튜브 아영세상 너무 재밌게 즐겨보고 있어요. 최근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편 보고 눈물 핑 돌았답니다. 근데 아영씨는 언제 쉬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죠 저는요 원래도 이 아영세상에 초기 구독자로서 맞아요. 네, 진짜 저는 SNL에 아영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약간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늘 놀라워요. 왜냐면 막 아영 씨가 어떤 컨텐츠 이 브이로그 안에서 뭔가 엄청난 기획을 하고 막 이렇게 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맞아요. 소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한 번쯤 되돌아 볼 만한 것들을 그거를 딱 찝어주시니까 그거를 꺼내주시니까 그냥 일상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딱 아영님의 브이로그를 보면 뭉클하고 뭔가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최근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이 편을 보고 또 우리 사연자님도 눈물이 핑 돌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아, 이 말 자체인데 제가 네, 그 네. 아영세상에서 질문 컨텐츠라고 너무 좋아요. 그거. 어느 날 질문이라는 그 컨텐츠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질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대답을 모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령대도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질문 컨텐츠는 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좋지만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아. 말 이런 것도 여쭤보잖아요. 보시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7살 막 어린이한테도 물어보시고. 맞아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 여쭤봐 주실 거예요? 아 만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오늘 하나 찍고 갈게요. 오늘 하나 질문 찍어요 있는데. 저희? 네. 죄송합니다. 약속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3부에 돌아와서 얘기 더 나눠볼게요. 주주 여러분, 아영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계속 보내주세요. 시작했습니다. 주터뷰 오늘은 바쁜 가운데에도 12시엔 주현영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배우 김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기령님께서요. 아영님 오늘 청순하시네요. 배우 폼 미쳤다. 아. 멜로드라마 여주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영 씨 등장하자마자 왜 이렇게 예뻐?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디건도 뭔가 이렇게 차분하면서 가을 느낌 맞아요. 나면서 혹시 가을 웜톤이신가요? 오 아니요. 저는 봄 웜톤입니다. 봄 웜이에요? 근데 그 색이 약간 가을 웜색 아닌가? 근데 그쵸? 맞아요. 이런 좀 연한 흰기 도는 거 저 잘 어울려요. 흰기가 싹
들어가면은 왜냐면 지금 너무 맑고 투명하고 아, 정말요? 뭔가 차분한 가을 여자 느낌인데 뭔가 귀여움과 거기에 청순함이 이렇게 마지막에 청순한 코팅이 이렇게 싹 된 느낌. 오늘 제 생일인가요? 네. 진짜로. 아, 우리 3024님 문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두 분은 밖에서 만나면 서로 힘주고 만나나요? 의외로 수수하게 입고 만나시나요?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밖에서 많이 못 만났잖아요. 집에서 온 적 있고, 집으로. 맞아요. 제가 수면 바지에 그냥 잠옷을 그대로 입고, 그냥 잠옷만 맞아. 입고, 맞아요. 아영 씨 집에 가서 그렇게 밥 먹고 얘기하고. 맞아. 완전 쌩얼이 그냥 삥꽂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하고 가서 갈 때도 그대로 잠옷 입고 가서 집 가서 그대로 자고. 맞아요.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편하게 만나죠. 맞아요. 우리 이은경 님도 두 분 카페에서 편하게 토크하는 것 같아요. 옆 테이블에서 재밌는 얘기하는 거 엿드는 기분이네요. 좋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 맞아요. 저희 또 이런 토크가 필요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니까요.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가지고. 왜냐면 또 전화를 저희가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 끝이 없어요. 진짜. 진짜. 그럼 밤새야 돼. 거의 한 3, 4시간. 그니까 저희는 또 약간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 전화 오래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쵸? 어우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이 라디오는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누가 방강대적으로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마지막 통화해서 했던 얘기 뭐였을까요? 그쵸? 아 마지막 통화는 아니 통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연락 주고 받았을 때 네. 최근에 이제 현영이가 저한테 뭐였지? 아 기억이 네. 안 나는구나. 안 나요. 제가 이제 SNL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동호회 목적이라는 아! 컨텐츠가 있는데 그래 그래 아, 맞아요. 현영이랑은 뭐 고민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컨텐츠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걸 딱 보고 팁 같은 거 이제 연락 오고 재밌다. 맞아요. 항상 그런 거 연락 줘가지고 좀 맞아요. 참고하고 막 그랬었죠. 저도 그래서 SNL을 정말 매주 챙겨본단 말이에요. 근데 매주 챙겨보는 게 예,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크루 선배님들과 동료들을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지만 특히 더 뭔가 아영 씨가 하는 거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우리 또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예, 또 아영 씨가 또 한영아 어땠어? 이렇게 또 물어보면 난 이런 게 너무 좋았고 혹시 이런 건 어때? 하면서 맞아.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또 질문에 아영 씨한테 수많은 친구가 있을 텐데 주디를 찾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또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긴 좀 민망하니까 혹시 있어요? 현영이를 찾게 되는 거는 일단은 어쨌건 비슷한 일을 했었고 뭔가 같이 뭔가 연기도 하고 같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완전 또래고 맞아요. 근데 또 현영이가 되게 어린 동생 같게 막 깨발랄 하다가도 너도 너무 카페 같아가지고 네. 현영이도 되게 성숙하고 또 생각이 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때 되게 주기 좀 잘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찾게 되죠 계속.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아영 씨에게 우리가 여러 번 막 호흡을 맞추면서 거기서 쌓아 올렸던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서로 있다 보니까 좀 거리낌 없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도 좋고 거기서 맞아요. 뭔가 아영 씨에게 저도 이제 아영 씨에게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바로 수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적용을 바로 시켜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티키타카가 맞아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프로그램 했었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저희 그냥 이렇게 툭툭툭 하면 그게 너무 또 웃기고 재밌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가운데에 원우 씨가 또 계셨고. 맞아. 맞아요. 저희가 상황극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척하면 척인 느낌이 있어서. 맞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주주 여러분들 모시고 12시엔 주현영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금 거리감을 또 살짝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아주 공적인 인터뷰! 네. 저희가 또 상황극, 뭐, 이렇게 한 상황극 하잖아요. 좋죠. 지금부터 제가 아영 씨를 처음 만나는 기자처럼 질문하겠습니다. 아영 씨도 딱 그냥 각 잡고, 오늘 처음 뵈는 기자님이랑 같이 인터뷰한다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영 씨. 감사합니다.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스케줄이 바쁜데 이렇게 좀 뺀 거라서 조금 빨리 부탁드릴게요.
생색 내시는 거예요? 혹시? 아, 아니, 생색은 아니고. 아, 진짜요? 어, 눈웃음이 네. 너무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인터뷰 시작합니다. 네. 김하영 씨, 요즘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는 모습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하영 씨는 왜 배우가 됐습니까? 아,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네. 네, 그래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아시스를 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 평소 그렇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나는 하다하다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스스로 생각해도 기막힌 순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 오, 아, 이런 노력은 아니고 네. 스스로 좀 그랬던 거, 그러니까 뭔가 어 빠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연애를 뭐 했었을 때나 네네. 아니면 헤어졌을 연애? 때 이렇게 네. 뭔가 극한의 감정일 때 그거를 연기로 써먹어야겠다 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영상을 찍어보면서 이런 노력을 해봤다. 아우 좋습니다. 현재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살렸다. 네 좋습니다. 연기 지망생 시절에 조여와요. 네 연기를 그만두고 취업할까 생각했다던데 그때 취업했으면 지금 계속 다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때려쳤을 것 같습니까? 진즉 때려쳤다. 진즉 때려쳤다. 감사합니다. 자 대본을 받아보고 멘붕에 빠졌던 대사나 장면이 있습니까? 오 있다. 있다. 어, 혹시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9금이다. 오케이. 자 연기 때문에 힘들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기 때문에 힘들어서 울어본 적은 없다. 와,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하네요, 진짜. 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연기 때문에는 없고, 그냥 이 네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서는 있는데, 네, 연기 때문에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좋습니다. 자, 현장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역대급 실수 한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현장에서 역대급 실수? 네. 오,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평생 가슴에 품을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평생 가슴에 품을 한마디? 네. 평생 가슴에 품을 한마디 뭐가 있을까요? 꼴값 떨지 마. 골값 떨지 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하영을 널리 알린 막눈광 캐릭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 아우 사랑해. I love you.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으나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 아영 씨를 그냥 조이고 싶었다. 그쵸. 네. 우리 강세미님께서 오아시스 영화 20년도 넘은 건데 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맞아요. 재밌게 봤었고. 그렇죠. 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때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제가 그거를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다큐인 줄 알았거든요. 영화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연기와 배우가 어떤 직업이길래가 너무 궁금해서 네. 연기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찐으로? 네, 그때. 아, 그러면 그 시절에 어떤 본인이 상상했던 그런 배우의 모습에 지금 얼마나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고 정말 쬐끔이라고 하기도 못할 정도로 저는 아직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배우고 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SNL에서 사실 저희는 일을 하는 거지만 일을 한다는 생각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늘 저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훈련 워크숍이나 훈련 연기 훈련소에 와서 지금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현장을 계속해서 만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매주 그것도 매주 기회가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찌됐건 막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막 파도처럼 휩쓸려 가면서 배워지고 되게 단련되는 게 있어서 단단해지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는 네. 한참 모자라지만 그 약간 단련되는 거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좀 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다. 미세하게 뭔가 연기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무대에 서고 카메라에 서면서 필요한 자질들을 정말 조금씩 익혀가고 맞아요. 있는 조금씩.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연기를 잘하려고 하다하다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라는 질문에 연애 또는 이별과 같은 극한의 감정
감정을 기록하려고 영상을 찍었다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천상 배우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조금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 아까 너무 이렇게 조여오셔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말을 토해버렸구나. 네, 저도 모르게 말을 토해버렸고. 그러니까요. 근데 영상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좀 오, 내가 처음 들어보는 기분이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거를 기억하려고 막 메모장에 써요. 써놓고 네, 거울 한번 보고 그쵸? 그때 가장 이 예민해졌을 때 그때 이제 이별 연기, 짝사랑 연기, 뭐 고백하는 연기, 헤어진 연기 뭐 이런 거를 막 해보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극한의 네. 감정을 치달았을 때 그냥 눈물이 난다 뿐만이 아니라 되게 미세하게 막 느껴질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어디에 소름이 돋는다던가 맞아. 어디가 아프다던가 그런 감정을 뭔가 기억해뒀다가 그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영상이 지금도 뭐 어디 그런 파일에 좀 남아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을 것이라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어떤 그런 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쵸. 아마 판도라의 상자일 것 같습니다. 자, 연기 지망생 시절에 연기를 그만두고 취업할까 생각했다는데 그때 취업했으면 지금 계속 다녔을까요? 그만뒀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냥 진지하게 때려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어떤 회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연기 그만두고 뭔가를 배워보고 싶을 때 제가 광고 쪽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내면서 뭔가 영상 만드는 걸 그때도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너튜브라는 게 없었으니까 내가 막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그럼 뭐 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광고에서 그럼 그 일을 하면 그게 적합한가? 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스치듯 한 적이 있죠. 그때 당시 마케팅 본부장님다운 네. 그렇죠. 그런 자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샘솟고 좀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네. 만들어보고 싶고 연출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또 뭔가를 연출해보실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그러기에는 지금 엄청 프로같이는 하지 뭐 그런 걸 모르니까인데 뭔가 우리 꿈을 크게 담아보면 하면 저는 다큐를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네. 이 한편에 엄청 있어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꼭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진짜 열정페이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연기 때문에 힘들어서 울어본 적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쉽게 딱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일을 하면서 속상한 적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뭔가 어떤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 배우라는 직업을요 겪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많겠지만 배우라는 직업은 좀 섬세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남한테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그거를 별로 신경을 사실 안 쓰고 살았었는데 제가 연기라는 이거를 해보고 만나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되게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배우고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배우는 계속 낯선 상황에 처해지고 계속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배우분들과 함께 처음 만나자마자 사실 뭐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연기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게끔 되게 멘탈을 다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요. 그거를 사실 SNL 현장에서도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요. 호스트 선배님들이 오시면서 정말 그런 거 신경 딱 들어가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와 나도 저거 진짜 나중에 꼭 저렇게 해야겠다 배워야겠다 하는 지점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세상 막 이렇게 내향적이신데 연기만 딱 시작하시면 그냥 내가 나를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원래부터 이렇게 본 사람처럼 막 이렇게 연기를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현영이한테도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넘어가죠. 넘어가죠. 부끄러우니까. 자, 정말 힘이 돼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한마디가 있다면? 이란 질문에 상처받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다현님께서
좋은 말로 기억하고 싶은 한마디도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꼴값들지마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건 상처받은 얘기는 아니에요. 상처는 그렇죠,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 꼴값들지마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 친오빠가 저한테 좀 많이 하는 말. 네. 오빠 나 이런 거 이제 통화를 엄청 하니까 나 이런 거 좀 뭐 좀 생각이 이렇게 깊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괜찮을까 했다. 야 꼴값 돌지 마. 그냥 해. 너무 좋다. 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냥 해. 뭐라도 해. 막 이런 거 많이 말하죠. 근데 그게 뭔가 동생을 막 어떤 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뭔가 좀 또렷한 생각을 하라고 주는 말 아닌가요? 엄청 그쵸? 따뜻해요. 저는 이 사양에서 진짜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따뜻한 따뜻한데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딱 정말 또렷하신, 또렷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혹시 제가 또 주디가 해줬던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말이나 좀 인상 깊었던 말 또는 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한마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셔도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아 뭔가 네. 최근에 그냥 현영이가 댓글 달아줬던 것 중에 언니 멋있던가? 언니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 근데 최근에 역시 언니 멋져 그 제가 지옥의 우정 기억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멋지다라는 말도 너무 좋고 저는 사실 그 말을 현영이가 저한테 한 것도 저한테는 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나도 너무 좋아했고 동경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진짜 멋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서 멋진데 어떡해요. 그게 조금 인상에 많이 담아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저. 진짜요? 네. 그런 말들이 뭔가 이렇게 용기가 안 되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냥. 흘려가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할래요.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그래서. 받아들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네. 엄청 정말 힘이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저희 일단 공적인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 주지 여러분 이제는요. 저희가 아영 씨랑 제가 텔레파시 게임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잠시 후에 문제를 듣고 저희가 동시에 같은 답을 고르면 성공, 서로 다른 답을 고르면 실패인데요. 과연 저희가 통할지 안 통할지 예측해서 투표해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성공 또는 실패 보내주시면 되고요. 맞히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 참고로 저희 이 텔레파시 퀴즈 예전에 영스트리트에서 맞아요. 제가 스페셜 DJ일 때 맞아요. 게스트로 와주셔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연습 문제 때부터 저희가 서로 답이 갈렸어요. 네.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만 통했거든요. 아.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저희는 뭐랄까 서로 서운해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승부욕이 생기네요. 맞춰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과거에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딱 한 문제만 진행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통할지 안 통할지 여러분이 성공 실패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아영씨 오신 김에 주주 여러분께 커피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텔레파시 게임 모두 투표하셨나요? 우리 이민희님 문자 한번 읽어봐주세요. 성공! 두 분은 눈만 바라봐도 통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대를 해주셨는데 또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쵸?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박지연님께서는요. 당연히 성공이죠. 두 분 믿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아, 우리가 성공을 해야 이제 또 네, 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저 또 책임감을 또 가져야겠네요. 우리 이슬님은요. 실패! 은근 안 맞아요. 오래 만나더라고요. 이것도 좀 비슷해요. 달라도. 예, 네, 또 아영씨랑 저랑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또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 신하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성공! 물결물결 하트하트. 지금까지 대화를 들어보니 성공 확신입니다. 네, 우리 최현진님은요? 실패. 항상 방송의 재미를 생각하는 두 분이라 실패할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미래의 연말 일정 다음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연말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받기 대 주연영 김아영의 크리스마스 기념 초특급 럭셔리 하와이 우정 여행 하나 둘 셋. 연말 우정여행.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받기. 현영아 진짜로? 여우주연상 안 받아? 여우주연상?
요 근데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뭘 잘해서 주 이, 나랑 가면 여우주연상을 아예 못 받아. 근데 여우주연상 기록은 있잖아. 아니 없는 거지. 진짜? 그럼 그치? 바꿔도 돼요? 저 여우주연상 여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우, 안 된대. 여우주연상을 아예 안 주는 거 그렇죠? 안 주는 거죠. 안 된대요. 나 그럼 그냥 아 몰라. 나 그냥 뭐 후회하겠지. 그냥, 정말? 그냥 저 그냥 후회하고 아 하는데. 근데 아영 씨가 여, 그 여우주연상 받으러 가면 저는 결국 그 여행을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저희는 어. 나중에라도 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우주연상 그 시상식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나는 언젠가 또 받을 수 있는 거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맞지. 우정. 현영 씨는 보면 네. 진짜 우정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부터 봐요. 느꼈는데. 어, 그런가 봐요. 뭔가 약간 현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어, 당장 현재 느끼는 행복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와,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그니까. 아, 근데 우리 진짜 언젠가 그런 뭔가 호캉스라든지 이런 거 같이 가고 싶다. 너무 좋죠. 그쵸? 가서 이제 막 떡볶이 먹고. 미친 듯이 시켜가지고. 자,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디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영씨. 그쵸? 근데, 아이고, 어쩜 좋아. 자, 텔레파시 게임 결과는요? 실패! 자 그래도 우리 실패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고은님께서요. 오늘 진솔한 아영씨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고은님. 오늘 또 어떠셨어요? 끝인가요? 끝이에요. 시간 금방 가죠? 너무 금방 간다요. 그러니까 30분만 더 얘기하고 싶다. 지금 느낌이라면 아,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는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어떠셨는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아쉽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더 아쉬운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또 나중에 불러주신다면 그러니까요. 제가 또 어, 네, 새로운 어떤 에너지와 네,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오겠고요. 네. 어,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네. 현영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새로운 걸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콘텐츠입니다. 아영 씨는. 오, 진짜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콘텐츠 빛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아영 씨 보내드리면서 아영 씨 추천곡 실리카겔의 류데자 케이루 들을 건데요. 오, 이거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노래 아시나요? 어, 저 잘 몰라요. 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 가사를 다 집중해서 들어보셔야겠네요. 네, 약간 어. 지금 우리의 이야기와도 좀 비슷하면서 꿈이나 뭐가 이렇게 가지고 다 있잖아요, 목표가. 네. 근데 그걸 가면서 막 백만 가지 재앙이 와도 백만 가지 재앙이 와도 예, 여러분 자, 이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실리카겔의 르데자 케이루 듣고 4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아영 씨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